영화 속으로 빠져들다 무비 인사이드. 안녕하세요, 홍선혜입니다. 하늘도 높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시죠? 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일도 해야 하고 또 약속도 미룰 수 없고요. 그렇게 어디론가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,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죠. 색다른 사건들, 또 유쾌한 인물들로 가득 찬 영화 속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영화 속으로 빠져들다 무비 인사이드, 지금 출발합니다. 어릴 때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 정말 기분 좋았던 기억 나는데요. 아마도 다양한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었겠죠.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주목해보시죠. 정지원 기자와 함께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늘 정말 파래요.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. 네. 네, 오늘 그 하늘하고 걸맞는 개인적으로 네. 좀 화사한 영화로 출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떤 영화 준비해오셨죠? 마침 신나는 영화 한 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미스터 아이돌이라는 영화인데요. 아주 기가 막히게 신나고 재미있고 네. 흥미로운 그런 영화이라고 영화인 것 같아요. 네. 김수로 씨와 그 지현우 씨 그리고 박예진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. 개성이 뚜렷하다 못해 심하게 튀는 멤버들끼리 모여서 아이돌 그룹을 결성을 하고요. 네. 이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 같은 팀이 결국은 성공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. 네, 미스터 아이돌 일단 소재가 네. 그럼 아이돌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요즘 정말 대세라고 할 수 있죠. K-팝의 중심 그 핵의 네. 아이돌이 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네. 아닌데 이제 아시아권을 정말 넘어섰어요. 네, 맞습니다. 요즘 시류에 맞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작품의 연출을 맡은 라이찬 감독도 네.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. 애초에는 그 음악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. 네. 하지만 이 음악의 소재로 하는 영화를 만들다가 조금씩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대세인 아이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.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대세의 아이돌인 얘기, 그 아이돌에 얽혀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에 집중을 하게 됐고요. 네. 그리고 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작품은 말씀드린 대로 네. 이 아이돌이 성장해 가는 과정, 그리고 거기에 얽혀있는 비하인드 스토리,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. 네. 이 아이돌들이 대세다 보니까 정말 과거에도 아이돌이 출연하는 영화는 있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 인기에 네. 영합을 해서. 그렇지만 흥행은 조금 실패를 네.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이돌을 소재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돌이 출연을 하지는 않죠. 아이돌 한 명이 출연합니다. 한 명이요? 박재범 씨가 출연하는데요. 아, 박재범 씨요. 네. 이 김수로 그리고 지현우 박예진 씨 그 사이에서 네. 그리고 또 이 멤버들 사이에 한 명 유일하게 가장 아이돌 같은 아이돌이란 설정으로 그렇겠어요. 실제 아이돌이 출연을 하는 거죠. 네, 박재범 씨가 유일한 네. 아이돌로 네. 출연을 하는군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감상 포인트도 네. 남다를 것 같은데 어디에 둬야 될까요? 이 라이찬 감독의 전작이 바르게 살자라는 영화였습니다. 네. 또 엇박자의 코미디가 굉장히 그 재미를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. 네.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이에요. 제가 한마디를 던지면 네. 이 마디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동작을 취한다거나 어떤 잠시 뜸을 들였다가 대답을 하는 것 같은 동문서답의 약간, 느낌인가요? 약간 그런 동문서답의 느낌이기도 하고요. 네. 약간 박자가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코미디를 주는데 네. 이 아주 이 고묘한 재미가 있어요. 네. 이 작품에서도 라이찬 감독의 특징이 잘 살아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캐릭터들이 아주 돋보이는 것 같고요. 네. 또 만나면 으르릉 되는 이런 커플들이 있는데 김수로 씨와 박예진 씨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분이 커플로 나오나요? 아, 커플은 아니고요. 네네. 원수 같은 존재로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또 아이돌 그룹의 네. 그 미스터 칠드런이라는 팀인데요. 네. 이 팀의 그 멤버들의 개성이 아주 만점입니다. 네. 이 배우들의 애드립과 그리고 감독의 독특한 개그 코드로 주목받고 있는 미스터 아이돌 얘기 나눠봤고요. 두 번째 네. 영화 어떤 거죠? 두 번째 영화는 미스터 아이돌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영화인데요. 네.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. 네. 지브로라는 영화 기억하실 것 같아요. 기억하죠. 그리고 미술관적 동물원이라는 네. 작품도 기억이 나시죠? 네네. 이 작품을 연출했던 이정양 감독이 9년 만에 내놓은 신작입니다. 네. 오늘이라는 영화인데요. 네. 이정양 감독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송혜교 씨가 주연을 맡아서 특히 눈길을 끌고 있고요. 네. 송혜교 씨도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거의 3년 만에 대중들 앞에 작품을 들고 오는 건데요. 네. 사실 송혜교 씨는 그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이후에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